오히려 대표적인 친미 인사로 알려진 유승민이 의외로 가장 먼저 강력하게 미국에 항의를 했는데요. 동맹국 사이의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.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 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. 라고 윤석열이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. 네.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반응인데요. 근데 이제 유승민이 했으니까 이 의도는 좀 뭐였을까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승민은 원래 이 반항하잖아요. 그리고 현재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 아닌가요? 네. 유일하게 남아있는. 그래서 뭐 훌륭하다 이런 것보다 이게 이제 유승민의 전략? 트레이드 마크인 거죠.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. 계속 네.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계속 옳은 소리 하다가 밑보여서 완전히 그 배신자 낙인 찍히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반항은 잘해요. 유승민 씨가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권 내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머리가 제일 괜찮아요. 좀 똑똑해요.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나 지식 수준이 높아요. 그런 점에서 유승민 씨가 이 사태를 보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죠. 네.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한 걸 우리가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. 웃기다 지금. 네. 고장난 시계 두 번 그렇죠. 맞는 거야.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난 네. 그 밀려나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신세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싫어할 테죠. 그 유승민 씨가 토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표정은 거의 그 느낌 이제 경멸 네. 있잖아요. 아 저런 수준이야 인간이 감히 뭐 이런 한심하다는 투로 네. 그래 그런 거기 때문에 무식하다, 무례하다, 천박하다, 막 한마디로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이냐 저런 게 검사도 될 수 없는 놈이야 네.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유승민도 미국 라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러니까 미국이 재미있는 게 이놈들이 딱 한 놈만 지원하지 않아요. 네. 절대. 예를 들면 박정희를 밀면서 DJ를 또 밀어요. 양손을 다 부축해요. 네. 왜냐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. 날아가면 이 사람을 할 건지 누구를 할 건지 선을 많이 댄단 말이에요. 미국도 여러 갈등 세력들이 있고 네. 또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 줄만 되지는 않습니다. 절대로. 그래서 유승민이 친미 인사라면 또 유승민을 어느 정도 백업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3지대 정당 이런 거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보수 네. 이준석이나 이런 유승민 요 계열이 또 당을 만들거나 네. 그런 포석으로 봐야겠네요. 그럴 근데 그것도 일정도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 안에 있을 수 거다.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안철수 씨가 사실은 유승민 대통령한테 완전히 약점 잡혀가지고 네. 후보 사퇴한 거 아니에요. 근데 막 덤볐잖아요 이번에.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? 안철수 씨가 간이 큰 사람이 아닌데. 뭔가 백업이 있다고 봐야 돼요. 세력이 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남아서 대항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어떤 백업해주는 힘이 있다고 볼 필요가 있죠. 네. 유승민이 어쨌든 이제 친미 인사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항의한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왜냐면 이게 이 정도 강력 항의를 제일 처음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제일 수상하네요, 지금 생각하니까. 이 분위기는 진짜 상상도 못하고 그냥 다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한 거 아니야? 아, 너무 단순하게? 아니, 너무 그냥 당연한 말이잖아요. 당연한 말이죠. 당연한 말이지만 정치인들이 하기에 쉽지 않은 말이죠. 다들 계산을 막 머릿속에 돌렸을 텐데 그런가? 유승민이 제일 계산 빨리 돌렸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떤 이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. 어쨌든 이제 핵심은 유승민이 이런 얘기를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의 정체성이 네.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죠? 그렇죠. 네. 네. 이게 혹할 수 있기 네, 때문에 보여온 모습이 네.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주적인 무슨 뭐 이런 국익 외교를 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유형에 있는 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. 네. 네.